전에 얘기했던 건데요. 엄마가 말하는 시리즈 고전짤 두 번째 이야기. 오늘은 엄마가 말하는 이런 남자 피해라. 첫 번째, 자기만의 동굴에 갇힌 남자. 한숨부터. 근데 이거는 뭐. 근데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네. 회피형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인간으로서 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회피형은 힘들지 케이스죠. 두 번째, 자유를 위해 태어난 남자. 그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면 연애든 결혼이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죠.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부든 연인이든 어쨌든 뭐 요즘 시대에서는 성별이 상관없다고 하지만 두 명이 페어를 이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본인 혼자만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희생이나 뭐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세 번째, 손버릇이 고약한 남자. 그 설마 폭력이에요? 네, 전 도둑질인 줄 알았는데 이 밑에 설명을 보니까 술만 들어가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.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죠. 이거는 뭐 요즘 그거 요즘 아세요? 데이트 폭력. 맞아요. 요즘 되게 논의가 되는데 저 실제 주변인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폭력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다더라고요. 의외로 많대요. 깜짝 놀랐어요. 이게 남자들은 창피하니까 이렇게 공론화를 못 시키는 거야. 그럴 수 있구나.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. 네, 문제예요. 이런 손버릇이 있는 사람은 남녀를 불구하고 X. 그리고 네 번째,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. 아하. 근데 이거는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. 예민할 수 있죠. 라고 지나치게. 이거 예민을 바꿔 말하면 되게 섬세한 거예요. 맞아요. 섬세하고 예민하고. 저는 그거 같아요.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거를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죠.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거를 감싸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면은 괜찮을 것 그래, 같다. 그래, 괜찮을 수도 있어요. 무조건 안 돼. 이거는 아니다. 네, 사람 바이 사람. 그리고 마지막, 뭐든지 내 돈을 쓰게 하는 남자. 이거는 그 여자 편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. 맞아요, 똑같아요. 나를 지갑으로 아는 사람, 나를 ATM기로 아는 사람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원래 그렇잖아. 그 주고 또 줘도 못 줘서 아쉬운 게 사랑이라고. 멋있는 말씀. 맞습니다. 그래서 막 주기는커녕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돈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하실 거예요. 그치. 그러면은 그게 제일 쉬운 거죠. 사실 돈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정말 돈이 엄청 풍족해서 이런 거 뭐 노 프로블럼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치관이나 성향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나는 진짜 내가 100억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네. 상대가 나를 만나서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100원도 안 쓰려고 하면 안 만날 것 같아. 이렇게 부릉부릉 와가지고 자기야 내가 차 끌고 왔으니까 기름값으로 20만 원만 줘. 끝. 끝.